강아지는 적절한 단백질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합니다. 고기, 양념되지 않은 생고기, 계란, 농축유 등이 좋은 단백질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 적절한 양의 지방은 에너지의 주요 원천이며 피부와 모질의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물고기 오일,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이 지방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강아지는 에너지의 일부를 탄수화물에서 얻습니다. 곡물, 채소, 과일 등이 탄수화물을 제공하는 좋은 소스가 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과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무기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식품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영양 보조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분, 강아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분을 항상 제공해야 합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이 조절은 강아지의 연령, 크기, 활동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건강 상태나 니즈에 맞게 수시로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